1분 의학상식. 한남병원 유방내분비과 유지영입니다. 상당수 여성들은 유방에 멍울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유방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거나 딱딱하지만 잘 움직이는 덩어리 혹은 기분 나쁜 작은 멍울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크기로 만져지는 덩어리가 아니라면 대부분 유방 조직이 뭉쳐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혹이 아닌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에 만져지는 혹 가운데 90% 이상은 양성 종양으로 악성 종양인 유방암과는 다르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추적 관찰을 하거나 혹은 간단한 제거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유방에서 뭔가 만져지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유방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유방암이 아닌 것을 확인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유방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방검진은 유방외과 전문의의 진찰 외에도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의 두 가지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점차 병세가 진행되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의 지방 조직이 적고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치밀 유방이 많아 유방 촬영술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